안녕하세요. 한국 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는 탁월성이나 장점을 발견해 주는 것이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칭찬을 해 주는 게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칭찬이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만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칭찬은요, 아이한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컬럼비아대 캐롤 드웨크 교수가 연구한 내용이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드웨크 교수에 의하면요, 학생들에게 풀기 힘든 어려운 과제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문제가 어려워서 풀기 힘든 상황에서도 실망을 안 하고요, 계속 도전하려는 재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는 같은 상황에서 금방 무기력해지고 자기 무능력을 탓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패 상황에서의 태도가 다른 두 집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어려운 과제 앞에서도 쉽게 낙망하기보다는 끈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길 원하시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는 학생들이 어떤 목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목표 성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과 목표 성향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겁니다. 성과 목표 성향이라는 거는 성적이나 성취 같은 비교 가능한 결과를 중시하는 목표 성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성향이라는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만큼 배우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중심의 목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목표 성향이 강하다는 건 단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랑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 목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와 쉬운 과제를 놓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자신이 확실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고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에 안전한 과제, 가급적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과제를 택한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서 실패를 경험할 때면 무기력해지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건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금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다른 경향을 보여줍니다.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요, 보통 자기의 유능함이나 똑똑함을 인정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유능함을 증진시키는데, 더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과제를 익히면서 더 똑똑해지고 싶은 거죠. 이런 학생들은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실패를 겪는 걸 자기 능력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서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문제 풀면요,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언뜻 보면은요, 별것 아닌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틀리는 문제가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하기가 싫어진다는 건꽤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공부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싫다 그러면 그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만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부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알며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거야말로 성과 목표 위주의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다 보면은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과정에 도전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은 우리 애들이 기왕이면요, 성과 목표 성향보다는 학습 목표 성향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성과 목표 성향을 키워가느냐, 아니면 학습 목표 성향을 키워가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부모의 칭찬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목표 성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 목표 성향을 만들어내는 칭찬은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똑똑하다고 칭찬하는 거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칭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똑똑하다는 칭찬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든 입증해야 하는 성과 목표 성향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식의 칭찬이 또 성과 목표 성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어떤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 일화예요. 그분이 직장에 있는데요. 초등학생 딸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요. 과학 빼고 국어, 수학, 사회 다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 수학 100점이 모두 몇 명인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 그럼 사회 100점 맞은 애들은 몇 명이야? 그랬더니요. 딸이 이러더랍니다. 엄마, 나는 내가 세 과목이랑 100점을 맞았는데, 엄마, 엄마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 난 너무 신이 나서 엄마가 좋아할 줄 알고 전화했는데, 엄마 별로 안 좋은가 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 어머니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더니, 몰라, 끊어! 딱 끊어버리더랍니다.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어쩌면 많을 겁니다. 아이가 90점 맞아오면,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그렇게 물어보고요. 100점 맞아오면, 너 말고 100점 또몇명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죠. 항상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더 나은가를 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 목표 성향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애들보다 나은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 상황에 봉착하면 자기 능력을 탓하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학습 목표 성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겠고요. 노력에 대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보다 잘했는가 보다 자녀의 변화에만 집중을 해서 네가 어제보다 오늘 무엇이 더 나아졌구나 하는 식으로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한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칭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결과보다는 노력을 중시하는 학습 목표 성향을 마음속에 키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하는가는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주는가와도 관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번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런 식의 보상도 역시 성과 목표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저는 만약에 굳이 보상이 필요하다면 성적보다는 학습 태도나 방법을 기준으로 보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면 뭘 해줄게 하는 식이 결과를 놓고 몇점 맞으면 보상을 주겠다 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상을 활용하는 게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칭찬을 해보셨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